어디 아파? 쌤이 나 공부 못한다고 학생부 잘 안 써줬으면 어떡하지? 두비스콘! 공부를 못하면 학생부를 잘 안 써준다고요? 이 학생!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학생부를 많이 써주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는 적게 써준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평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교과서 쓰기에 기대해 주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적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만으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활동하는 모습을 틈틈이 관찰하고 기록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학생부에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기 위해 따로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함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학교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잘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점검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니까 괜히 걱정했잖아. 쌤, 저 수업 시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선생님, 세심하게 관찰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저도요, 저도요. 오케이. 오케이. 통증은 가라앉고 편안함은 오래 갈 거야. 교비스콘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 디오판토스 1승에 관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미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1승에 대한 묘비명 만들기 활동도 하였지요. 학생의 활동 모습을 관찰하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지요. 자기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평소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저나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학생부를 작성하려면 학생 활동 모습을 잘 관찰하고 기록해 두어야 하죠.